여보, 저 보세요. 나 서로 보시면, 야, 서로 제발. 자, 이거 누가 잘못인가요, 여러분들? 이거 누가 잘못인가요, 솔직히? 자, 안녕하세요. 자, 병문철 TV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시면 하늘색 변두리 티 입은 저랑, 그 다음에 지금 코트로 걸어 나오시는 저희 친아버지, 예, 그리고 상대편은 박윤상, 손서영조, 여기 D조 남북인데요. D조 남북을 상대로 저와 저희 친아버지가 경기를 하던 와중에 이 경기가 되게 재밌습니다. 경기 내용은 정말 볼게 없는데, 저랑 아버지와의 기싸움,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그걸 좀 판가름이 어려워서, 저도 경기를 보면서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하고, 예? 또 제가 잘했던 거는 제가 잘했다고 저 예, 말씀을 드리고, 또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경기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. 수비 좋고요, 아버지. 예. 아버님이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지금은 인정합니다. 지금은 아버님 때문에 득점을 했습니다. 인정. 지금건. 네, 서브 좋고요. 씨, 공 가운데 떨어져도 주워주지 않아요, 아버지. 예. 이런 건좀 다시 배워야 될 부분 아닌가. 예. 좋고요. 수비 좋아요. 네, 지금 초반 분위기 좋습니다.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서로 뭐 탓을 하고 그럴 상황이 없습니다. 되게 어색한 뭔가 분위기입니다. 지금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. 여기서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제가 좀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. 네, 저 이제 잔소리 시작됐죠.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잔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커서는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버님, 풀리셨고요. 야, 아버님 지금 밀린 클리어를 겨우겨우 따라하셨습니다. 어우, 허리 부러질 뻔했습니다, 아버지. 뭐 말씀드릴 부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 여기서 하나 보겠습니다. 여기서 하나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실수를 했어요. 이렇게 백핸드 실수를 했어요. 실수하는데 갑자기 혼자 백핸드 연습합니다. 연습하다가 제 라켓에 엄청 세게 칩니다. 그래가지고 당황했습니다. 예. 아버지, 아버지, 예. 지금 누우셨는데, 예. 뭐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. 예, 보셨어요? 이렇게 해가지고 실점한 다음에 제가 공으로 맞춥니다. 예, 차마 또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세게는 못 치고 살짝 뭐 장난식으로. 예. 예. 이거 제가 이거를 원래 이건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거. 자, 누가 봐도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왜안 쳐주냐 이거를. 예. 아버지가 기가 차셨는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예. 아버지, 아버지 보, 자,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자, 이거 누가 잘못입니까? 이거 솔직히 말 복습하게 해서 너무 작아서 그때 보니까. 자,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봐주세요. 못 봤습니다. 보세요. 이거. 자, 보고 있잖아요, 공을 이렇게.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릴 바에는 그 시간에 치겠다 이거죠, 저는. 다시 보겠습니다. 예, 다시 보겠습니다. 예. 보이세요? 이거. 아버지, 예.
이 표정 보세요. 제 표정이, 예. 아니, 이걸 못 쳐? 예, 이런 표정이었습니다. 지금 아버지 안 들어오고 계시죠? 들어오신 것 같아요. 들어오신 것 같아요? 카드 읽었어요? 예. 지금 아버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, 지금 채팅을 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이거를, 그, 링크를 타고 오지 마시고, 유튜브 어플에서 제 밴드리콕 TV를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. 그래야 댓글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네. 또 제가 또 아버지니까 마지막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. 좋고요. 네, 아버님이 잘 이번에 인정. 이번에는 잘 들어갔습니다, 아버님이. 승희신이 네. 뭐예요? 모르겠습니다, 저도. 신승희? 이것도 제가 뭐라고 합니다. 보세요. 자, 여기서, 자, 잘 보세요. 제가 여기서 서브를 합니다. 자, 서브를 하고, 앞에서 터치를 합니다. 그래서 못 받았는데,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. 이거 왜 뒤에서 안 쳐주냐고. 예. 네. 아무튼, 네. 제가 뒤에 차로 따지면은 뒤에서 박아놓고, 왜 거기 서 있었냐. 네, 이런 말이랑 좀 비슷한 거죠, 여러분들. 자, 이것도 보시면은, 자, 보세요. 자, 여기서, 이렇게 되고요. 자, 아버지가 클리어 치고 나서, 저 보세요. 네, 서로! 보시면, 야, 서로 세마에, 자, 이거 누가 잘못인가요, 여러분들? 이거 누가 잘못인가요? 솔직히 객관적으로 자 클리어 쳤어요. 이거를 서로 지금 잘못을 했다고. 예. 과실 몇 대몇입니까? 이거 아버지도 한 말씀하고 저도 한마디 하고 서로. 예. 뭐 그 아버지가 아들이죠. 예. 인정을 안 합니다 서로. 자 아버지 스매싱. 자. 아버님! 아, 이것도! 네, 이것도 보시면은, 자, 이거 누가 잘못인가, 이거? 이거 누가 잘못, 솔직히. 이거는 나는 용납이 안 돼. 이겼어요? 때렸어? 틀었어? 이거 누구 거예요? 아버지 말씀은, 야, 그거를 못 끝내냐, 앞에서. 완벽한 찬스였는데, 저는, 아니, 무조건 끝내는 공이 어딨냐.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지. 공이, 셔틀콕이, 에?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기 전까지는, 방심을 하면 안 된다.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이거? 예?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공이 올라오거든요. 올라오니까 제가 틀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 말은 내가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빠지는 공을 어떻게 잡냐. 그런데 앞에 있는 이유가 뒤에 사람이 못 가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겁니다. 아버지. 예. 과실 비율을 따졌을 때 진 이유가 접니까 아니면 여기 아버님이십니까? 여러분들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래도 51-49로 예, 아버지의 실수로 패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. 예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? 여러분들 댓글에 누가 더 과실이 있는지 그거를 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.